대표님. 아, 저희들은 우리 수철이나 그 물속에 있는 어떤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그 여과 그리고 수철이 시스템을 이제 그 토탈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. 아, 수처리를 토탈적으로 하는 기업이란 말씀이시죠? 예, 예.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예, 먼저 이 제가 설명드리는 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특허가요. 네. 미국, 중국, 일본, 프랑스, 영국, 독일 그리고 이제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우리 여기 많은 부스 중에 해외에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잘 없지만 이거는 우리 원천적으로 우리가 처음 만든 제품이고 그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. 자, 구조도 보시면은 그 일반적인 제품들은 물질하고 제품이 싸우는데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서 올라갑니다. 그리고 면적도 그 한 면을 서는 게 아니라 3면 형태. 그리고 보시면 브러쉬도 트는 타입이 자연과 최대한 그 유사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습니까? 서로 힘이 부딪히지 않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요래 브러쉬 뒤로 한번 밀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브러쉬 뒤로 한번 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실제 이제 제가 하는 모습이고 그 이제 진짜 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새로운 혁신 제품은 어떤 제품일지 기대가 되는데요.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네, 바로 다음 제품입니다. 이게 바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어떤 제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특허 등록이 불과 이제 3주 전에 등록이 됐는데 아까 보여드린 건 한 10개 국가 정도. 근데 이건 앞으로 15개 국가 정도 우리 국제 특허를 이제 등록할 겁니다. 자,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 물속에 그 약품 없이 진짜 미세한 입자의 덩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과포를 갖고 네. 이런 원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아. 다 이래 제거하는 어떤 구조를 실현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아, 네. 조건이 약품 없이요. 아, 약품 없이 지금 네. 여과가 되는 건가요? 네. 그 일반적인 제품들은 네. 그 약품 없이 그러니까 약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폐기물이 되는데 네.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와, 폐기물이 예. 아니라 자원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라니까 너무 예. 기대가 되는데요. 예. 어떨지 한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제품이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. 제거해 있는 형태의 그 물건 한번 보시면은 그 앞에 나오던 것들이 그 속을 한번 붙잡아 주시면 좋습니다. 적은 동력으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제품도 이 아이디어가 저희들이 한 13년 개발을 해서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완성시킨 형태의 제품입니다. 13년 동안 개발을 해서 드디어 특허를 받았던 이 제품인데요. 자,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